벌써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데요. 절개 골맞게 기온도 주춤합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8.6도로 출발하면서 쌀쌀했고 한낮에도 서울이 19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4~5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수도권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 기온 보시면 서울은 19도, 대전 18도, 강릉은 15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 20도, 대구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강원 산지와 일부 중부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고 호남 동부와 경남에는 낮 한때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서울과 전주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밀려들 수도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쾌청한 가을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